반갑습니다. 이제 운영체제에 이어가지고 우리 한번 또 프로세스 관리를 한번 볼게요. 프로세스가 뭐죠? 뭔가 처리하는 그런 단위를 우리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정의가 쭉 나와 있는데 요 부분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요. 이 포인트도 좀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나오는 이제 프로세스나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링 방식. 이 중에 이제 스케줄링 방식이 선점형과 비선점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요런 애들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교착 상태까지 완전 뭐라 그럴까? 자주 나오는 애들이고요. 정보 처리에서는 얘네가 한 4개 파트 정도로 나눠져서 굉장히 비중이 많은데, 사무자동화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좀 난이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세스라는 거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제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CPU에 어떠한 작업이 처리 중이라면 그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프로세서가 되는 거예요. 됐죠? 프로시저,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이다 그랬는데, 프로시저는 뭐냐면, 바로 프로세스보다 좀더 작은 그런 단위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작은 단위가 이제 스레드가 되는데,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 자, 비동기적인 행위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비동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동기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시간에 맞춰져서 착착착 맞춰져 가는 거죠? 그죠? 동기라는 건 시간하고 항상 결부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비동기적인 행위를 일으킨대요. 얘는 시간에 맞춰져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지 않게 별도로 움직인다.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정의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뭐 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 이렇게 나오면 걔가 답이 되는 거죠. 왜? 얘는 비동기적이니까. 자, PCB를 가지는 프로그램이다 그랬어요. 이제 PCB가 뭐냐? 자, PCB가 뭐냐? 왜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그러지? 자, PCB는 뭐냐면은 프로세스 제어 블럭이에요. 말 그대로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그런 블럭을 이야기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 PCB에 이제 저장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PCB에 저장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프로세스 이름하고 고유 식별자, 현재 처리되고 있는 프로세스 이름하고 얘 고유 식별자가 있습니다. 얘네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프로세스의 상태, 그다음에 프로세스 우선순위, 할당된 자원의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PCB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 종류에 대한 것좀 알고 계세요. 프로세스를 제어하려면 필요한 애들이죠. 현재 프로세스 이름 알아야지 관리할 거 아니야. 고유 식별자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면 고유한 식별자가 있을 겁니다. 얘가 뭐 16진 코드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표현되는 거고 현재 상태를 알아야지 제어할 거 아니야. 그다음에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알아야지 제어 관리를 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변 자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운영체제가 이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이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놈을 먼저 할지, 어떤 놈을 나중에 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보통은, 이 스케줄링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 요즘에 굉장히 바쁜 애들. 누가 있어? 요즘에 바쁜 애들. 아이유, 그지? 우리에게 아이유, 그지? 그래서 아이유 매니저다, 그러면 스케줄을 쫙짤거 아닙니까? 야, 이번엔 KBS, MBC, 뭐 오늘은 몇 시, 몇 시, 몇시 이렇게 짤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서도 운영체제가요, 스케줄링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처리하게 될지, 요런 것을 우리가,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 및 실행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목적은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공평성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 개 작업이 있는데 KBS, MBC 뭐가 있어? SBS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MBC에 내가 한번 팽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SM하고 어디하고 안 좋다 그러지 않나? 안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공평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SM이라니까 또 모르네. 소녀시대. 아이. 알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제대로 해야만이, 모든 작업에 대해서 공정하게,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처리량을 최대화할 수 있고요. 응답 시간 및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그죠잉? 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점형 스케줄링과 비선점형 스케줄링이 있는데,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죠. 교수 오빠들이,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들이, 일제 앞잡이 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학 교수나 이런 쪽으로 지식인층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치?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서 가져왔다 그랬어? 일본에서 가져왔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선점 딱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다르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는 영어로 기억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preemptive, preemption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선제, 먼저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점형 스케줄링은 뭐냐면 CPU에 어떠한 프로세스 1이 지금 처리하고 있을 때 뒤에서 만약에 프로세스 2가 와가지고 야 너 이 새끼 꺼져 하고 이렇게 빼내고 내가 이거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선점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비선점형은 뭐냐? 여기 치고 못 들어가는 걸 우리 비선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보통은 선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선점한다 그런 얘기는 우리 시장 경제에서 선점이라는 건 뭐죠? 그 독점, 선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들어가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되는데 그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시대에 있고 그 이승만 아저 할아버지가 뭐 정치를 좀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지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워낙들 그 독립투사분들은 다 그동안에 돌아가셨고 옥중 그 하셨고 지식인들은 다 뭐야 일본 그 똥구멍 씻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지 뭐야. 지금 다 아직도 일제 잔재가 있잖아. 그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거지. 나쁜 거 아니지. 또 근데 그 제가 약간은 좀 급진적 진보주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수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 좀 싫어하실 것 같아. 그지? 아무튼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 왜? 항상 교육이라는 거는 그 뭐예요? 중립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저도 이제 교사 생활을 해봤고 했지만 항상 선생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사설이지만 선생들은 뭐예요? 학교 선생들은 뭐예요? 국가의 종입니다. 국가의 종이야. 뭐야? 국가의 그 국가에서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서 교육하잖아. 그래서 가장 최전방에서 국가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바로 선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그지? 요즘에 근데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그 뭐죠?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서 하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예,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뭐 무상급식 때문에 얘기가 많기 때문에 뭐 아무튼 그렇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제 선점이라는 게 뭐라고요? 먼저 어떤 놈이 처리하고 있을 때 다른 놈이 치고 들어가는 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선점형이라고 해서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preemption 혹은 preemptive 찾아보시면 선제 공격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처리하고 있는 놈을 빼낼 수 있는 애 비선점은 그 반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됐고 자 한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실행 중이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놈이 들어와가지고 CPU를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긴급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에서 이제 종류들이 나옵니다. 프로세스 스케줄링 방식에 대한 종류가 쭉 나오는데 우선은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남은 시간과 준비 상태 큐에 새로 도착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을 비교해서 실행 시간이 더 짧은 애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지금 현재 대기 큐에 어차피 타임 슬라이스로 얘네를 이제 그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타임 슬라이스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3초 남은 P1이 있어. 그래서 3초를 P1이 남았는데 3초가 남았어요. 그래서 3초가 이제 들어가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2초짜리 만약에 뭐 P3가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상태에서 얘네를 비교해 가지고 더 짧은 shortest remaining time. 지금 남은 시간이 얘는 2초 남았고 얘는 몇 초 남았어? 3초 남았으니까 더 짧은 요놈을 처리하는 거죠. 원래는 얘가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야 너씨 잠깐 비켜. 그리고 얘가 먼저 들어가게 되는 애가 바로 shortest remaining time이 됩니다. 됐죠? 예? 자 다음에 또 쭉 나옵니다. 얘네 종류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 이제 좀 종종 나오니까 좀 보세요. 아주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정보 처리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뭐 꼭 나온다고 보는데 사무자동화에서는 그나마 1년에 한 두 번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완전 자주 나온다고 할 순 없지. 자 보면 이제 RR이라는 게 있습니다. RR은 라운드 로빈이에요. 라운드 로빈. 앞에서 우리 시분할 처리 봤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어떠한 준비 큐. 준비 큐라는 거는요. 이렇게 대기 상태인 거예요. 얘가 CPU고 여기에 준비 큐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P1, 뭐 P2, P3 이렇게 쭉 가겠지.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작업 P1이 3초고요. P2가 4초고 P3가 뭐 2초다. 그러면 얘네를 타임 요 큐를 CPU가 할당할 수 있는 게 1초씩 처리하는 거예요. 1초씩. 그러니까 뭐냐 얘가 들어가가지고 3초지만
1초를 처리하고 2초가 남게 되는 거고,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순서대로. 빙빙빙 돌면서. 그래서 다음에 또 1초 처리하고 얘는 3초 남고, 또 1초 처리하고 얼마? 1초 남고. 다음번에 얘 하면 얼마 남아요? 1초 남고. 또 1 처리하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얘 처리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얘 1 처리 끝나고, 그 다음에 얘 1 남아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라운드 로빈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가 바로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타임 슬라이스 기법. 됐니?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 지금 1초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작아요. 0.00001초 단위로 이제 슬라이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동시에 처리되는 것하고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워놓는다든지 인터넷 하면서 다른 거 막 하다 보면 어때요? 느려지죠. 그 이유가 뭐야? 바로 여기서 이제 그 수압이 일어나, 수압이라는 게 뭐야? 교환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것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런 걸, 요런 그 수압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우리 오버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임 슬라이스를 적당한 크기로 해야지 너무 작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버헤드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긴 해요. 자, 다음에 다단계 큐라는 거는요, 프로세스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위, 중위, 하위 단계, 단계별 준비 상태 큐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다단계 피드백 큐는요, 각 준비 상태 큐마다 부여된 시간 할당량에 따라서 완료하지 못한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 준비 상태로 이동시키는 그런 기법이 됩니다. 얘네 종류만 기억하세요, 얘네는. 자, 다음에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이에요. 얘는 뭡니까? 한번 CPU에 어떤 놈이 들어가면은요, 똥 다 싸기 전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은 이 스케줄링 이야기할 때 똥뚜깐 이야기, 똥뚜깐 알고리즘, 똥뚜깐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냐? 아, 똥 싸러 갔다. 세 명이 같이 갔어. 응?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짱이 있고 하바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짱은 싸움을 잘하는 애를 짱이라고 하고, 중간계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걔네 이제 심부름하는 그런 애가, 요즘에도 그런 애들이 있니? 그 우리 때는 가끔 그런 애들이 있었어. 아, 나쁜 새끼들이지 참. 근데 그런 새끼들이 더 잘 살아요, 보면. 이상하지, 그지? 삶은 인생은 꼭 공평하지만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선점 스케줄링은 이런 식으로 한번 똥뚜간에 싸움 잘하는 놈이 들어간 상태를 우리가 비선점 스케줄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셨어요? 싸움 잘하는 애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애들은 걔가 나오기 전까지 건들지 못하잖아. 얘가 비선점이고요. 그다음에 선점형 같은 경우 어때요? 싸움 못하는 하와리 같은 애들 있지. 들어가면 싸움 잘하는 애가 너 나와. 그러면 똥 딱 끊고 나와야 되잖아. 그지? 이런 상황. 이런 걸 우리 보통 이제 스케줄링에 이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정한 처리가 가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 기간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산 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근데 뭐 꼭 공정하다고 할 수만은 없죠. 근데 상대적으로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선 P4라는 게 뭐예요? P4 앞에서도 봤죠. 우리 뭐 할 때, Q 배울 때 자료구조에서. 그래서 준비상태 Q에 도착한 순서대로 CPU를 할당한대요. 그래서 먼저 온 놈을 먼저 처리하는 이러한 단계고요. 숏자 퍼스트가 있는데요, 얘하고 앞에 나왔던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얘는요, 숏자 퍼스트는 아예 오는 이 대기 Q에 온 상태에서 이 안에서 있잖아요, 이 안에서 작업이 뭐 3, 2, 1, 9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가장 짧은 걸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우리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애예요, 이거는. 그죠? 외부에 들어온 애한테 양보라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이 큐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애 상태에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놈을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왜 이렇게 줄까요? 생각해봐. 9자리를 먼저 줘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기다려야 돼? 9초 기다려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1초짜리 먼저 주면, 얘 먼저 빨리 끝나고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에 1초만 기다리던 2초, 해가지고, 어떻겠어?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 대기 시간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애예요. HRN이라고 그래갖고, Highest Response Ratio Next 이랬는데요. 우선순위 계산 공식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과 서비스 받을 시간을 더한 다음에 얘를 서비스 받은 시간으로 나눠주면, 얘가 이제 HRN이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 계산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얘도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대, 써, 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 플러스 나누기 써, 이렇게 됐었어. 야, 뭐가 됐었어? 안 됐었지, 그지?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공식이 자주 나옵니다, 우선순위.
다음에 우선순위는요, 준비 상태 큐에서 대기하는 프로세스에게 부여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이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쭉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인데요. 교착 상태는 뭐냐? 이거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뭐죠? 만약에 4차로 교차로에서, 이런 4차로 교차로에서, 여기서 사고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일루도 못 가고, 일루도 못 가고, 일루도 못 가고, 일루도 못 가고, 그냥 멈춰버리는 상태. 여러분들 컴퓨터가 다운되는 상태. 다운 뭔지 알죠? 멈춰버리는 상태로 교착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교착 상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뭐냐?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발생 가능한 상황. 왜 근데 이걸 배우느냐? 이걸 해결하면은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상황, 필요 충분 조건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우선 상호 배제는요. 서로 안 가겠다는 거야. 서로 안 하겠다는 거야. 그지? 점유 및 대기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야? 싸움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이 있을 때 뭐야? 한 놈이 싸움 잘하는 놈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자, 비선점 마찬가지야. 양보 안 해주고 그냥 계속 혼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환영 대기는요, 계속 빙빙빙 돌면서 그냥 계속 그냥 빙빙빙 돌기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정보 처리다 그러면 좀더 재미난 비율을 들어서 시간을 투자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네는 이게 출제 비율이 아주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상호 배제, 한 번에 한개 프로세스만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점유 및 대비.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다른 자원의 할당을 요구한다. 그다음에 비선점.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뺏을 수 없다. 그다음에 환영 대기는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앞이나 뒤에 프로세스 자원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착 상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얘네를 해결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느냐? 우선 예방하는 기법이 있고요. 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찾아내는 발견이 있고,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방하는 거는요, 이 중에 앞에 위에 그 발생 조건 있잖아요. 얘네 발생 조건 중에 하나를 발생하지 않게 아예 미리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피는요, 얘네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을 하는데 교착 상태 가능성을 피해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요. 은행원 알고리즘은 뭐냐? 은행에서는요, 대출금을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오늘 나가야 되는, 이제 그, 곧 설이니까, 설 때는 이제 현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죠? 현금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이 현금이 나갈 때 평소에는 많이 안 나가더라도 설 때는 현금이 굉장히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야, 이번에는, 설이니까 100억 정도 나갈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뭐예요?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많은 프로세스들이 와가지고, 야, 돈 줘, 돈 줘, 돈줘 했을 때, 앵권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예측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회피가 된다.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 요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다음에 이제 발견이라는 애가 있어요. 교착 상태가 발생했는지 검사해가지고 만약에 교착 상태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얘를 회복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윈도우즈가 바로 이 발견과 회복 기법 뭐 요걸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방조했어요. 방조 그냥 냅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막 이제 어떤 막 발생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다운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 해가지고 작업 관리 창딱 띄워가지고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해버리죠? 그죠? 이게 바로 교착 상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바로 회복이지.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진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거나 해당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을 선점해가지고 뺏어가지고 다른 프로세스에게 할당하는 기법, 바로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 바로 발견과 회복 기법을 사용하는 윈도우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라는 게 나와요. 자, 인터럽트는 뭐냐?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중지되는 거를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기치 못하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정전이요, 정전. 그리고 기계 검사, 외부 신호, 그다음에 입출력 이런 것들이 바로 외부 인터럽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인터럽트 순위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걸 먼저 처리하느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 우선권을 가진 애가 누구야? 바로 이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서로 가요. 그래서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낮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완전 낮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전기 꺼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기계 고장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입출력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인터럽트 중에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그죠? 그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제로 디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로 디비전. 뭐 이거 뭐야? 여러분들 어떤 100이라는 값을 0으로 나눌 수 있나요? 무한 값이 나죠. 무한이. 무한 루프에 걸려서 그냥 어때요?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게 됩니다. 이게 내부 인터럽트의 대표적인 예예요. 정보 처리에는 더 많은 예들이 쭉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뭐 그닥 보실 필요 없고.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슈퍼바이저 콜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프로그래머가 강제로 중지시키는 네? 이런 것이 바로 있고요. 입출력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기억 장치를 할당하거나 오퍼레이터와의 대화를 할때 이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가 누가 되는 거야? 바로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야, 너 멈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한 것도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서 슈퍼바이저 콜 인터럽트가 어떤 건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프로그래머. 걔가 누구라고? 슈퍼바이저. 됐죠? 예? 자, 왜 갑자기 넘어가고 그러지? 아이고. 이상해요. 제 컴퓨터가 좀 맛이 간것 같아요. 포맷 한번 해줘야겠어. 되돌아기 걸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인터럽트 종류 중에서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로서 보통 입출력의 수행, 기억장치의 할당 및 오퍼레이터와의 대화,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 딱 나왔네요. 뭐야? 슈퍼바이저 콜. 그죠? 자, 프로세스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프로세스는 PCB를 가진 거, 프로세서가 할당하는 실체,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거, 동기적 행위를 딱 나왔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동기적이라 그랬어? 아니지, 비동기적이라 그랬지. 다음에, 교착 상태 발생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래서 상호 배제, 선점? 아니지, 선점이라는 건 뭐야? 안에 들어가 있는 놈 뺏을 수 있다는 거지?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이승만한테 욕을 해. 어? 알았지? 자, 다음에, 점유 및 대기 조건, 환영 대기 조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선점 조건이 아니라 비선점 조건이어야지 되겠죠. HRN 뭐라 그랬어요? 됐었어. 그랬지. 자, 됐었어. 그래서 따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준비 상태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준비 상태에서, 가장 짧은 거, 누가 돼요? shortest job이야? 아니면 remaining이야? 큐 내에서잖아요. 그래서 큐 내에서니까 숏잡 퍼스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나번이 됩니다.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과 구분해서 생각하십시오. 얘는 뭐야? 얘는 비선점이고 얘는 선점형 방식이죠? 두개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처리에서 이거 두개 구분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보세요. 최근에 나왔죠? 점점 정보 처리에 있는 문제들이 대거 이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어.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시지. 는 알고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재에서 커버가 되니까 교재뿐이 아니라 강의에서도 커버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